넣어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올라갑니다. 가까운 쪽이에요. 지금 이 상황 경기 그대로 진행됩니다. 세컨볼세 파주시민 축구단 히어로 광래승입니다. 자, 지금 이 코너킥을 헤딩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잘 막아냈던 경주인데 이 세컨볼에 대한 대처 굉장히 아쉬웠고 또 광래승 선수는 그것을 잘 살려냈습니다. 파주시민 축구단 앞선 장면들에서도 날카로운 공격이 이어졌었는데 결국에는 깔끔한 마무리 광래승이 해내줬습니다. 자, 광래승 선수가 사실 지난 시즌에는 많은 득점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이 지지난 시즌 K4리그에서는 득점 2위에 해당할 정도로 좋은 선수였는데 이 올 시즌 센터백으로 나서면서 득점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한 번에 있었던 기회 굉장히 잘 살려냈습니다. 골문 앞에서 공이 여러 차례 굴절되고 바운드되면서 굉장히 애매했던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광래승이 침착하게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오른발 깔끔한 레이저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사실 슈팅하기 굉장히 쉽지가 않았던 상황인데 끝까지 이 하프발리 임팩트를 잘 가져가면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팀의 캡틴 광래승이 결국에는 승부의 균형을 깨면서 스코어 1대 0 파주시민축구단 자신들의 온 파주스타디움에서 드디어 리드를 만들어냅니다. 자, 경기 입장에서 물론 짧게 송경원에게 내줬고요. 박산 쪽 흘렀는데요. 찍었어요. 경주한 수원축구단 페널티킥을 얻어냅니다. 네, 김재현 선수가 공을 터치하는 과정에서 공이 약간 루즈볼처럼 떴는데 그 과정에서 컨택이 일어나면서 또 PK가 선언됐습니다. 네, 뒤로 오른 공 김재현이 잡았는데 최우재 선수가 발을 조금 높게 들었다라는 판정입니다. 본인이 클리어를 원활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뒷장면에 대해서 조금 더 이 아쉬운 서동현이에요! 경주한 수원 축구단 결국 동점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1대 1. 자, 이렇게 되면 서동현 선수는 두 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굉장히 정말 이 긴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역시 베테랑답게 노련하게 바깥쪽으로 밀어차면서 또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힘들이지 않고 정교한 페널티킥 처리 박민선 골키퍼를 제대로 속였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정말 물론 지금 경주한 수원이 한 명의 선수가 없긴 합니다만 앞으로 알 수 없는 지금 경기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시즌 5 파주의 공격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엽 올려줬어요. 박산 쪽인데요. 머리 났어요. 이거 이곳은 파주 극장입니다. 자, 확실히 뛰어졌던 공 그리고 세컨볼의 활용 그리고 브루노 선수가 끝까지 집중을 하면서 마무리를 냅니다. 브루노 K3리그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파주 시민축구단 파주 스타디움에서 입국 신고를 마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이상엽 선수의 크로스 그리고 이 떨궈지는 과정에서 최우재 선수의 자, 이것도 실수가 일어났고 브루노 선수 마무리. 약간은 여러 명의 선수가 엉키면서 집중력이 흐트러졌었던 경주의 수비 브루노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서 이준현 선수가 세도를 하면서 김태웅 골키퍼가 제대로 된 처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났고 또 침착하게 마무리했었는데 지금 그 김태웅 선수가 캐칭하는 장면에 있어서 파울이 아니냐라면서 지금 경주한 선수들이 또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브루노 K3에서 자신의 첫 번째 마수골이 득점.